네, 그거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. 아, 저 이게 절제가 안 되네. 저기 주방이 난리 났는데? 이 정도면 단체 손님이지. 계획적으로 먹고 있어요. 믿고 먹는 주여 오빠 맞지? 너랑 다니는 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. 저도요. 그지? 네. 전기 나갔어요? 너무 먹어서? 실제로 일반인들이 이렇게 먹어요. 걔네들이 이상한 거지. 우리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는 그냥 딱 있는 그대로.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, 마음이? 네, 일단은 쫓기는 게 없어요. 뭐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감이 없어요. 얼굴에 웃음기 가득해. 야, 이렇게 찍는 게 시험에 더 잘 나오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. 그래. 양 갔다가 곱창 갔다가 그냥 곱창이랑 대창을 섞어서 드신 게 나아요. 현주 왔으면 이거 10개 시켰어요, 10개. 거기 희박까지 하면 한 20개를 먹어. 아니, 오늘 하루 주유 오빠랑 같이 다녔더니 여기 음식 사진밖에 없어요. 너랑 나랑 찍은 사진도 없다, 심지어? 명수 형 보고 싶네 이런 얘기 안 했어요? 생각 전혀 안 나. 진짜 여기 앉으니까 안 생각이 안 나요. 세 분은 잘 계시나요? 아, 그냥 현주엽이랑 형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지. 마음이 편안하다. 30년 동안 계속 온 사람 나밖에 없죠? 맞아요. 박명수 같은 손님은 어떤 손님이에요? 그냥 뭐 상중하에서 한 중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중간 그냥 중간 사람. 콘텐츠 공작도 즐겨봐 2채널.